문재인 정부 요직에 경남 출신 인사들이 발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차관급 7명이 포함됐습니다.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홍준표 전 지사의 사퇴로 무주공산이 된 도지사직을 놓고 벌써부터 20명 안팎의 후보군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AI 의심 사례가 있다면서 정부의 전수조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소유통상은 판매 기록을 꼼꼼히 남기지 않기 때문에 애초부터 불가능한 조사였습니다. AI에 이어 경남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모기와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요직에 경남 출신 인사들이 속속 발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차관급 7명이 포함됐습니다. 윤조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관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밀양 출신인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됐습니다. 비법조인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 탈검찰화 약속 이행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8명의 차관 가운데 경남 출신은 4명. 창녕 출신의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가장 파격적인 인사로 꼽힙니다. 노차관은 박근혜 전 정부 시절 최순실 씨가 개입된 대한승마협회 보고서를 올렸다가 강제 퇴직한 인물입니다. 고성 출신의 박출란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 내 여성 1호 수식어를 달고 다닌 것으로 유명하고 진주 출신의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참여정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을 지낸 대표적인 대미 자주파로 꼽힙니다. 밀양 출신의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건설교통과 수자원, 기획분야 보직을 두루 섭렵해 1차관 적임자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외 사천 출신의 황인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비고시 지방대 출신으로 문정부 첫 인사 때 깜짝 발탁 인사의 주인공이 된 합천 출신의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밀양 출신의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이 각각 차관급으로 임명됐습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홍준표 전 지사의 사퇴로 무주공산이 된 도지사직을 놓고 물밑 경쟁이 이미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군이 20명 안팎에 달합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역대 도지사 선거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던 민주당은 대권에 이어 경남 권력도 교체하겠다는 태세입니다. 후보로는 공민배 전 창원시장과 김경수 국회의원, 김연철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정용훈 도당 위원장, 허성무 전 정무부지사가 꼽힙니다. 대선에서 패했지만 경남에서 여전히 강자인 자유한국당 후보군도 가장 많습니다. 박완수, 윤한홍, 이주영 등 현직 국회의원과 김태호 전 지사,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 안홍준 전 국회의원과 일부 기초단체장이 자천타천으로 거명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경우 본선만큼이나 당내 경선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경남의 교두보 마련이 시급한 국민의당에선 강학도 도당위원장이 개혁보수의 깃발을 경남에 세우려는 바른정당에선 신성범 도당위원장과 조혜진 전 국회의원의 출마가 거론됩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선 여영국 정의당 도당위원장과 강기갑 전 국회의원, 강병기 전 정무부지사 등이 꼽힙니다. 이 밖에 고영진 전 교육감과 권민호 거제시장도 출마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처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다자구도 속에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나 판세에 따라서 정당 간 또는 후보자 간의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홍준표 전 지사 사태로 현직의 이점이 사라진 내년 도지사 선거. 20명 안팎의 후보군이 벌써 물밑 경쟁을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경남 고성에서 AI 의심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전수조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소유통상의 경우 판매 기록을 꼼꼼히 남기지 않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I 양성 반응이 나온 경남 고성의 농가 두 곳은 모두 진주의 한 중간 유통상한테서 오골교야 칠면조를 구입했습니다. 이번 AI가 시작된 전북 군산의 농장과 거래해온 바로 그 유통상이었습니다. 방역당국에서 유통상과 거래한 농가 22곳을 파악해 역학조사까지 벌였지만 이번에 양성 반응이 나타난 고성농가 두 곳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유통상의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전수조사에 구멍이 생긴 겁니다. 그게 기록이 없다 보니까 그 농가에 판매한 걸 몰랐어요. 그때 이 사람한테 샀다고 진술을 하더라고요. 중간 유통상인의 경우 판매 기록을 남기지 않다 보니 가금류의 유통 경로 파악은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할 만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유통상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판매처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보양식 집에서 사가고 뭐 그래요. 많이 사가요. 그냥 현금 받고 뭐 잡아가 한 마리 쏴주고 그렇지 하죠. 방역 당국은 현실적으로 전수 조사가 어려운 만큼 함안, 진주, 고성 지역 전통 시장을 돌며 가금류 거래 상황을 재조사하는 한편 닭이나 오리를 이들 시장에서 산 사람은 꼭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최근 경남에서는 AI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일본 내염 모기와 메르스 의심 환자 발생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물론 시민들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리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닭정이로 소독약이 쉴 새 없이 뿜어지고 살처분을 앞둔 닭들이 자루에 담겨 옮겨집니다. 양산에 AI가 발생한 지 6일 만에 고성에서 또다시 터진 악재. AI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당국의 사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근 농장과 또는 그 전시군의 그 백수 이하 그 소규모 농장 그 250농가 9,200여 소에 대해서 수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AI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그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수그러들 줄 모르는 AI 기세에 모자라 일본 내염 모기도 등장했습니다. 경남에선 올해 처음으로 진주에서 일본 내염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작은 빨간 진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점차 증가를 할 겁니다. 계속적으로. 야외 활동 시 모기 기피제를 사용한다든지 긴 소매, 긴 바지 뭐 이렇고 가정에서는 모기장, 방충망 이런 쪽을 해가지고. 모기 개체 수도 최근 내린 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주말에는 메르스 의심 환자 발생 신고로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창원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중동 국가를 다녀온 뒤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이 났지만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접종도 해야 되고 또 밖에 또 자가를 못 내보내겠어서 그런 게 제일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AI와 일본 내염 모기, 메르스 의심 소동에 이어 낙동강 식수원을 위협하는 녹조 출현 등 경남을 강타한 연이은 악재에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이리나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4월 진해만 해역에서 발생해 거제 동부 해역까지 확대됐던 폐류 독소가 9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소멸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폐류 독소는 지난해보다 한 달 정도 늦게 발생했지만 소멸까지 걸린 기간은 한 달 이상 빨라졌으며 발생 기간과 발생 해역 모두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요즘 농촌 지역은 계속되는 가뭄 피해 일손까지 부족해서 말 그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농협이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양파 수확에 한창입니다. 일손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소식에 농협 직원들이 나섰습니다. 난생 처음 하는 일이라 서툴지만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 애가 탔던 농민들에겐 가뭄의 단비 같습니다. 사람 인원은 모자라고 캐는 시기가 20일 안에 장마되기 전에 딱 해야 되니까 일손 부족이 심각한 거죠. 농협은 6월 한 달을 일손 돕기 집중해달라고 정하고 임직원 2만 3천여 명을 투입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도울 계획입니다. 또 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올해 50만 명의 영농인력을 중개하고 농협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농촌 일손 돕기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소개할 계획입니다.
일손이 남아있는 쪽에 분들이 함께 이 농촌에 들어오셔서 부족한 일손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현재 농촌 일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은 마늘과 양파 등 주로 밭작물입니다. 올 영농철 부족한 일손은 경남에서만 28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부지깽이도 뛴다는 말처럼 바쁜 농번기. 농협의 대규모 일손 돕기가 농촌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정부가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 통영지청과 유관기관은 오늘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 사고와 관련 있는 근로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증상에 따라 상담 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여성 탈의실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4월부터 창원 일대 공장과 회사를 돌며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모두 15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417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동소방서는 어제 오후 2시쯤 하동군 악양면 야산 등산에 나섰다 실족한 60대 남성을 14시간 만인 오늘 새벽 4시쯤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등산 도중 바위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친 이 남성은 휴대폰이 없어 구조 요청을 못하다 14시간 동안 기어서 암자에 도착한 뒤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여성가족 정책관실을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정책과로 개편하려 하자 도내 여성단체가 여성정책의 후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남 여성단체연합 등 12개 단체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일자리 창출을 구실로 경남의 성평등 정책 기반을 없애려는 처사라며 조직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남FC가 K리그 챌린지 1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경남FC는 어제 저녁 안산에서 열린 안산 그리너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3으로 끌려가던 경기 후반 두 골을 잇따라 터뜨리며 3대3 무승부를 기록해 K리그 챌린지 최다 무패 기록을 16경기로 늘렸습니다. 경남교육청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경남 미래교육혁신추진단을 구성합니다.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외부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이번 혁신추진단은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체계와 정책을 발굴하고 종합적인 교육 혁신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이 오는 16일까지 창원 실내 수영장을 비롯한 수영장 11곳을 특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선 안전위생기준과 건축구조물, 기계설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특히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 사고 대응 관리 방안도 점검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경